반갑습니다. 일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3월 24일 수요일 되겠네요. 신미일에 대해서 일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신미는 말 그대로 이제 신비로운 사람들이죠. 신비로운 일이 또 많이 일어납니다. 그래서 신미는 신비로운 날이다. 또 신비스러운 일이 막 일어난다.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역학적으로는 이제 토생금이 되죠. 그래서 아주 신금이 뿌리가 강하고, 또 그러나 한여름에, 오여름에 태어난 사람들은 또 오히려 좀 구슬수나 좀 있는겨, 사고라든가, 또 이런 욱하는 기분을 좀 조심해야 되는, 한여름이라는 것은 음력 4월, 5월, 6월생을 얘기하죠. 그런 분들은 좀 기분이 이렇게 좀 감정 기복이 심해지고, 쭉 하는 기분이 올라오는 그런 날이다. 이래 보시면 됩니다. 자, 그중에서도 이제 이렇게 조금 오늘 구설수가 들어오는 그런 사람들의 또 일찍 태어난 사람을 말씀드릴게요. 을묘날, 을사날, 을미날, 을유날, 을해날, 을축날 들어온 사람들은 원래 편관칠살이 들어와서 구설수가 좀 일어난다. 이래 볼 수가 있고, 특히 4, 5미 이렇게 여름에 태어나신 분들이 좀 조심을 해야 되겠다. 이래 보실 수가 있겠죠. 자, 그럼 이제 또 오늘 금전 손실이 있는 분들, 또큰 돈이 나가야 되고, 이런 분들은 또 있습니다. 그런 분들 좀 조심하셔야 되고, 특히 뭐 주식이라든가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런 거 금액 쪽으로 너무 크게 좀 손실을 볼 수가 있다. 그래서 좀 조심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. 자, 정묘날, 정사날, 정미날, 정유날, 정해날, 정축날 태어나신 분들이죠. 이런 분들은 각비로 오는 금전 손실을 조심해야 된다. 이래 보실 수가 있고요. 또 오늘 것도 좋은 분들도 있겠죠. 병인날, 병진날, 병오날, 병신날, 병술날, 병자날 태어나신 분들은 오늘 연애가 이루어지고 매매가 되고, 그죠? 또 나갔던 어떤 남자가 돌아오고, 그죠? 또 나갔던 돈이 돌아오고, 이런 횡재수도 있는 그런 날이다. 이렇게 보시고, 특히 뭐 이렇게 겨울에 태어나신 분들은 오늘이 좀 좋다. 겨울이란 것은 음력 10월, 11월, 12월 태어나신 분들이 오늘 좀 좋다. 이래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 미나래는 또 우리가 이런 게또 있죠. 견우 뭡니까? 미견양이라. 그죠? 이거는 뭐냐면 요즘 이제 세상에 많이 어울리는 그런 말들이죠. 어떤 사람은 보고 어떤 사람은 못 본다. 보이는 사람 눈에만 보인다는 거죠. 돈도, 그죠? 어떤 예쁜 사람도 자기 인연도 안 보이는 사람은 안 보이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자기 수양을 많이 해야 되고, 내면이 깨끗해야 또 상대를 볼 수가 있다는 거죠. 내가 거짓말을 많이 하고 이렇게 어둡고 말이 많은 사람은 남의 것을 잘볼 수가 없다. 그래서 손은 보는데 양은 보지 못한다. 이런 말이 또 있습니다. 그래서 미나래도 우리가 그런 것도 재미삼아 아시면 좋겠죠. 또 전대미문이란 말이 요즘 또 시대에 또 많이 어울리지 않습니까? 야, 이것은 한 번도 보지 못한 세상을 우리가 전대미문,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을 전대미문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. 그래서 미나래에 또 속하는 여수거들을 또 한번 알아보았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우리 타로로서 신미나래 일진을 또 보아드리겠습니다. 자, 쥐띠부터 가보겠습니다. 쥐띠분이 되겠죠. 아유, 꽃이 활짝 피는 그런 날이네요. 뭔가 변화가 하지만 사업적으로 좀 번쩍 일어나고, 또 꽃이 피고, 금전이 또 일어나고, 또 연애가 활발하게 불타고, 이렇게 뭔가 좀 바빠지는 그런 날이다.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. 소날 가보겠습니다. 소날이 이제 남정네들이 뭔가 좀 들어오는 그런 날이고요. 그래서 조금 뭡니까? 좀 변화도 있는 이제 이렇게 남자를 좀 헤어지고 바꿔지는 그런 날이고요. 또 사업적으로도 조금 변화되는 그런 날이고, 좀 생각이 많은 날이고요. 조금 주변에 부딪힘도 좀 있는 그런 날이다. 그래서 입을 좀 조심하셔야 되겠다. 이래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자, 호랑이 날입니다. 호랑이, 아이고, 호랑이띠들은 봅니까? 아이고, 뭐 좋은 어떤 여인들이 어떤 사업이 일어나고 금전이 들어오고, 그렇습니다. 그런데 나갈 돈이 좀 있답니다. 뭐 어쩔 수 없겠죠. 또 많이 들어와서 많이 나가는 건 괜찮겠죠. 자, 토끼띠들요.
아이고, 오늘 뭔가 이제 하나가 고심점이 정해지고 새로운 일이 만들어지고 예, 완성이 이루어지는 그런 날이다. 이렇게 해서 좀 뭔가 사업이나 남자나 좀 올인할 수 있는 그런 날이다.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용띠에 태어나신 분들이죠. 그죠? 아이고, 뭐, 올해는 좀, 뭐, 안정된 남자도 들어오고요. 보니까 금전이 이루어지고, 예, 좀 세상이 나를 좀 알아주는 그런 날이 된다. 이렇게, 양띠 날에 용띠님들 상당히 좋습니다. 좀 안정이 되는 그런 형국이 보이네요. 자, 뱀띠 분들이요. 보니까, 아이고, 여인들이 돈이 많이 들어오는 그런 날이어서 무슨 방합이 이루어져서 그런데, 뭔가 복권을 한번 사본다든가, 뭐 이런 것도 괜찮겠습니다. 좋은 꿈을 꾼다든가, 이런 또 행재수가 좀 있다.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말띠 분들입니다. 아이고, 뭐, 여인네들이 오늘 뭐 당선이 되고 합격이 되고 취업이 되고요. 또, 아마 아주 신랑감의 남자를 만나는 그런 날이다.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또 양띠 분들이죠. 양띠 분들이 양날에 아이고 운명적인 남자가 생기고 운명적인 일이 생기고 예, 큰 좋은 일이 또 발생이 된다.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. 원숭이띠 분들요. 아이고 보니까 아이고 오늘은 좀 오빠가 생기는 그런 날이고 오빠가 돈도 좀 있고 분위기도 있고 마인드도 있고 스케일도 있는 그런 오빠네요. 그래서 내 인생에는 좀더 말벗이 되고 도움이 되는 그런 오빠가 생기는 날이다. 이래서 예, 연애를 좀 이렇게 나가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이래 봅니다. 여기 닭띠분들도 이거 오늘 뭐 크게 이제 돈이 이제 일어나고 사업이 왕성해지고요. 그래서 또 이기도 뭐또 오빠를 좀 이렇게 출세한 오빠를 만날 수 있는 그런 날이다.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. 아이고 여기도 행운의 여신이 날아오네요. 뭐이 남자분들은 이제 예쁜 여인이 날아오고 여인들은 또 굉장히 또 우수한 잘생긴 남자가 생기는 그런 날이고요. 그래서 조금 오늘 좀큰 변화가 일어나고 횡재수가 좀 있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. 예, 그래서 오늘 좀 유혹이 많이 들어오는 그런 날이 된다. 예, 또 무료하신 분에게는 유혹도 괜찮겠죠? 자, 마지막으로 돼지띠를 가보겠습니다. 아이고, 여인들이 조금 뭐 찹찹해지는 그런 날이고요. 약간 우울증이 좀 오시는 분이 좀 있고요. 뭔가 좀 이렇게, 자꾸 유혹이 들어오고 가만있는데도 뭔가 내 혼자 자꾸 좀 우울해지는 게 있지 않습니까? 별일은 아닌데, 예, 감정 기복이 좀 심해지고, 가만있는데 좀 짜증이 나고, 뭔가, 예, 누가 툭 건드렸어가 아니고 스스로 감정 기복이 좀 심해지는 그런 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뭔가 하고자 하는데 뭐또 하기는 싫고 좀 감정 기복이 왔다 갔다 하는 예 그런 마음들이 좀 보입니다. 그렇지만 뭐 전반적으로 예 날은 좀 우수한 날이라서 극히 되게 나쁜 분들은 그게 보이지가 않고 단지 이제 을목날 태어난 분들 정화에 태어난 분들은 예 금전 손실과 좀 구설수 사고를 좀 조심하기 바랍니다. 예, 단기 뭐 이런 건강은 봤을 때는 크게 뭐 문제되는 강정 기복, 뭐 GT 분들은 약간 그뭐 상충살이라서 그죠? 어떤 심장이라든가 이런 쪽이 되겠죠. 소띠 분들은 위장 이런 게 되겠죠. 또 말띠 분들은 뭡니까? 약간 정신적으로 이렇게 충격받는 게 이런 게 있죠. 뭐 어부증 이런 거. 불면증, 공황장애 뭐 이런 거좀 조심을 하면 되겠고요. 또 개띠분들은 뭐그 약간의 이제 뭐 사음질 이런 게 있죠. 또 니잘났네 잘났네 하는 거, 좀 음해하는 거뭐 이런 거좀 조심을 하시면 그런 화체 관리를 좀 잘하실 필요가 있다. 예, 뭐 다른 분들은 크게 뭐 문제가 보이질 않는 그런 날이 되겠다 이래 보십니다. 예, 또 다음 날에 좋은 인연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바라고요. 혹시 저를 처음 보거나 들어오시는 분도 이렇게 다시 또 이렇게 한 좋은 인연으로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다음 날 뵙겠습니다. 예.